인터넷 카페 시뮬레이터 PC와 만들기 게임 2 출발합니다. 파키스탄 최고의 부유층 상위 1%의 삶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와 뭐야 52,731 뭐야? 엄청나죠? 이 화려한 인테리어, 이 화려한 소파, 제가 당근 마켓에서 싼 가격에 잘 업어왔죠. 자, 우리 직원들 일 잘하고 있나? 우리 직원들 일 잘하고 있구만. 여기 우리 직원 판다를 소개합니다. 판다는 이제 호객행위 중이고요. PC방 오지마 그냥 PC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요. 우리 크리스는 이제 기도죠. 이제 세계적인 시스템인 기도 시스템을 저희도 드디어 들여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PC방에서 뭐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가 나서서 돌려차기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우리 가드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가끔 오거든요. 뭐 흔히 있는 일이죠. 폭탄 안고선 여기 들이닥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PC방 점주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같은 우리 가드가 이 기관총으로 직결 처분으로 사살해버리죠. 사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 일단 우리 또 신디가 아니라 캐서린은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 누구 왔네. 여기 왔다. 아, 이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캐서린, 오늘도 잘 부탁해. 캐서린은 이제 주로 이게 너무 자주 와서. 맞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자주 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이제 백셰프. 우리 백셰프님은 이제 한국이라는 동양의 신비한 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모셔온 분이죠. 여기서 이제 요리가 나오면은 거의 뭐 한 2초 만에 요리 다 만들어서 올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채굴기. 이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여기도 비트코인 채굴기를 두 대 갖다 놨어. 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터미네이터 마크 3. 이 아이는 이제 여기 쓰레기가 떨어지면은 로봇 청소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해주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죠. 자, 어서오세요. 아유, VR기기 새로 들어온 거라 이거 게임기 하시는구나. 아유, 그리고 또 VR기기를 저렇게 이렇게 VR을 이렇게 PC방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메타버스 세상, 여러분들 모두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상이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PC방이 아니라 VR방에 가서 이제 서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하루 종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돈 잘 내고 가시고. 뭐야, 돈 안 받아진다. 아, 미안. 손님 죄송한데 돈이 지금 안 받아져서 그런데 나가서 저희 직원한테 따로 결제하시겠어요? 네, 직원 결제해드려. 아, 나이스. 저 잘했어요. 82.4달러 잘 받았습니다. 자, 화장실 지금 깨끗한가? 우리 역시 시민의식이 이제 있어서 그런지 물도 잘 내렸고. 굿. 아, 점점 뭔가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아, 여기, 아, 누가 또 물을 안 내렸네. 아씨. 2층을 VIP룸으로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해서 꾸미세요. 알겠습니다. 제일 비싼 기기로, 최신 VIP 기기로 사겠습니다. 제일 비싼 거. 1750짜리. 최신형 에어컨, 오락기도 제일 비싼 오락기, 콘솔도 제일 비싼 콘솔, 의자도 최고로 제일 비싼 의자, 조이스틱도 제일 비싼, 키보드도 제일 비싼 걸로, 모니터도 제일 비싼, 우와, 마우스도 제일 비싼 걸로. 일단 이 정도 먼저 시켜놓자. 이 정도 먼저 시켜놓고. 와, 이렇게 시켰더니 만 원이 훌쩍 나가네. 와, 최신형으로 하면 만 원 정도도 그냥 나가는구나. A few moments later. 07번 콘솔 플스5 갖다 왔네. 드디어 이제 우리 PC방에도 플스5와 각종 게임기들 보자. 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청소해. 하고 계신다. 보자, 뭐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아, 조르노 허브를 보고 있네 이걸로. 아니, 이게 어떤 게임인데 지금 저걸 보고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 고급 사양 게임을 돌리셔야지. 엄청 고급스러운 거를. 그렇지. 뭐야, 트럼프 대통령 히트맨 같은 거 하는데? 오, 저런 게임이 있네? 항아리 게임 같은 건가? 아, 끝났어? 아, 나간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PC방은 지금 이곳에 완전 최고의 PC방이 됐죠? 라이벌도 지금 폭파시켜서 없앴고. 아, 이 똥은 지금 이거. 아, 이 똥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 버그가 너무 많아. 아, 이제 버그가 많아가지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게임을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돈도 안 받아주고 뭐 저기도 안 되고 지금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나 봐요. 아무래도 이 게임을 만드신 분들이
설마 이 정도까지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PC방 만들기 게임 2였습니다. 재밌었네요. 뭐 추천을 좀 약간 살짝 아쉬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총평하자면 생각보다 재밌는 게임이다. 하지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좀 지속 가능한 컨텐츠 같은 거라든지 미션 같은 거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관리 영역이 좀 너무 나중에 부질없어져. 그러니까 약간 굳이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과일 이야기 돌리면 되니까, 바다 이야기처럼 과일 이야기 돌리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승인하는 직원이 따로 필요하다, 그런 직원들 좀 있어야 되겠고. 네, 이거 뭐 PC방 만들기 게임 2였습니다.